어결되게 제일 설명을 쉽다고 그런 거 처음부터 배우면 안 돼. 그 상대는 상대방은 마법사네요. 제이나. 블리자드 게임은 언제나 마법사가 사기야. 마법사가 좋습니다. 자, 처음에 잡는 패를 멀리건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3장이나 4장, 선턴은 처음 먼저 하는 3장, 후에 하는 4장을 주거든요. 딱 보시고 이런 거 이세라 같은 거는 뭐 특수한 덱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세라 같은 건 고쿠기 때문에 버립니다. X 다시 넣는다는 거야. 섞어서 넣고 내가 지금 처음에 가지고 갈 걸 고르는 거야. 다 싫어. 다 싫으면 다 X. 다른 거 주세요. 내가 만든 덱 중에서 다른 거 주세요. 이런 거 해주시고요. 자, 두 개짜리 들어왔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고코가 뭐냐고요? 고 높을 고의 코스트, 높은 코스트. 아, 이거 이런 것도 좀 모르겠네. 저 사람은 지금 화전 복제 0코짜리 바로 했어요. 저는 동전 한 입 수정을 하나 더 주는 동전 한 입을 이용해서 코스트 만화 수정을 두 개로 만든 다음에 방어구 제작자를 내겠다. 이거 약간 유희왕처럼 얘기해야겠네. 그리고 턴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네 차례가 되겠지. 저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카드를 한 장 받았다. 불안정한 처음은 이 만화 수정제를 써가지고 새로운 카드를 하나 받았다. 저걸 쓰면은 만화 수정 3코스트 3 만화 수정을 절약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나오지. 랜덤이야. 전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코스트입니다. 이제 이 코스트로 잔인한 감독관으로 어서 일어나로 방어제작을 때려버린 다음에 이 녀석이 맞으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방어도 1이 되면서 공격력 3이 되었죠. 왜냐, 어서 일해놨기 때문이죠. 공격. 자, 이거 공격해서 죽여줍니다. 얘는 이 테두리가 있는 건 도발이에요. 얘를 치지 않으면 다른 애를 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턴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만화 수정 3코예요. 불곰을 냈습니다. 아, 그 불곰에서 도발을 하나 더 냈죠. 3입니다 이걸로 죽일 수 있는데 방어 제작자를 벌을 발써 죽이는 건 좀 아깝거든요. 방어도 증가, 나의 영웅 능력 방어도 증가를 해서 방어도 3을 만들겠다. 그리고 방패 밀쳐내기, 방어도만큼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를 주겠다. 바로 곰한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때려주시고 명치를 딱 때려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턴 종료를 하겠습니다. 박밀이요? 아, 괜찮습니다. 박밀 막 써도 돼요. 딱 보니까 무과금 냄새가 나거든요. 자, 화염구 쓰면서 아, 방어 제작자를 화염구 뺐죠. 자, 4코스트입니다. 4코스트 황혼의 수혼자 보면 패가 노란색이 들어와요. 고스톱 한 게임에서 하신 분들은 알 거야. 패 내고 패 붙는 거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 노란 색깔, 다른 애들 초록색인데 낼 수 있는 애는 초록색. 얘는 왜 노란색일까? 얘를 내면 알렉스트라다 용이 있기 때문에 용의 효과를 받는다.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공격력과 도발을 얻게 되지. 그럼 도발을 얻었어요. 용이 없으면 그냥 2랑 6이에요. 공격력 2, 체력 6이에요. 자, 턴 종료를 하겠습니다. 뭐 고수도 모르면 뭐 그것까지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양의 변신, 변이, 양 변신을 시켰습니다. 저의 강력한 하수인을 양으로 변신시켜서 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도발. 상당한 녀석이구만. 하지만 저는 죽음의 이빨을 들기 전에 고통의 수행사제를 내서 이 만화 수정이 남았기 때문에 방어도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죽이고 이걸 한 대 1짜리로 공격해 놓겠습니다. 자, 마격은 좀 아끼죠. 마무리 일격. 피해를 입은 애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게 마무리 일격이거든요. 잘 읽으면 할 수 있어요. 아, 특기장인지 와. 무가금의 최고봉이라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카드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카드 게임이라 카드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매 때려주시고 마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도 누더기 괴물을 내주시고 명치를 때려주시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앞에 3짜리가 공격력 3이고 뒤에 5가 피 표시죠. 체력입니다. 이게 그냥 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종 능력치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마법을 써서 저의 고통 수행사제. 하지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카드 한 장을 뽑죠. 카드 한 장 뽑았고요. 구루바시 광전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루바시 광전사는 지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공격력 3으로 뻥튀가 돼요.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걸 써가지고 공룡 뻥튀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로 피해를 입힌 다음에 마격으로 죽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마 좋은 것 중에 하나일 거야. 그 다음에 명치를 떡떡 때려주시고요.
명치 그냥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격 두 장 다 썼어요. 보통 카드는 두 장씩 쓸 수 있거든요. 아, 불기둥 광역 공격입니다. 4짜리 데미지. 법사의 밥줄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난 살았어. 나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룹맛의 헬스크림을 낼 것입니다. 얘는 돌진이 있고 경로 공격력 플러스 6. 경로란 무엇이냐? 이 녀석이 맞으면 공격력 6이 된다는 거야. 10이 된다는 거죠. 돌진 능력 있는 애는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애들은 나오자마자 공격을 못하는데 돌진이 있기 때문에 능력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얘는 도발을 가지고 있고 테두리가 있죠. 죽음의 메아리. 죽으면 나오는 능력이 바로 죽음의 메아리입니다. 죽으면 도발 능력을 가진 1 체력 2에 공격력 1 수액 괴물을 한 마리 소환한다는 얘기. 소환하죠. 죽었기 때문에 소환했죠. 자, 심판관 투루하르. 투루하트 이거 내면 저의 영웅 능력을 강화합니다. 방어 2였는데 4였습니다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고 나갔네요. 상대방 연맨 간단하죠. 상대방이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드래곤 워리어 덱은 한 10몇만원은 질러야지만 만들 수 있는 덱이라서 상대방은 무과금 아무것도 지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르지 않으면 못 이기나요? 그런데 맞습니다. 못 이겨요. 지르지 않으면 투기장을 하던지 아니면 일반 대전이나 뭐 이런 데서 퀘스트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까야 됩니다. 처음에 공짜로 깔 수가 있거든요. 무과금 처음 하는 사람이 무과금으로 풍월량도 못 이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센스가 있어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다.